네. 오늘은요, 영상 속에서의 그 바가지 머리, 네, 뿔태양경의 20살의 준영이가 아닌 잘생김을 덕지덕지 또 묻히고 오셨네요. 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환한 미소 좀 보여주시죠. 네. 아우, 네. 얼굴부터가 대유잼입니다. 예. 정면 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드라마 제3의 매력 아닙니까? 모범생, 플랜맨, 온준영의 매력 한번 표현해 주시죠. 네. 모범생의 매력 뭐 있을까요? 네. 모범생 좋습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강준 씨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솜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네요. 네. 두 분 이번 작품에서 동갑내기 커플로 만나 20살부터 32살까지 12년의 길고 긴 연애사를 쓸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죠. 네. 다정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년의 연애 대서사시를 써내려갈 두 분입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포즈. 우리 V자 말고 제3의 매력이니까 3자 한번 둘이 그려봐 주실래요? 네. 3자. 좋습니다. 네. 3자를 두 분이 똑같이 포즈를 또 지어주셨네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다양한 3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죠. 사랑스러운 포즈 두 분 하트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을 보고 하트 한번. 네. 왼쪽도 하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꼬락 하트도 한번 가주시죠. 네. 손꼬락 하트.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강준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솜 씨 단독 촬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만 솔직함이 매력인 화라상 같은 여자 이영재 역을 맡은 우리 이솜 씨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죠. 네. 네. 불같은 매력의 우리 이영재를 과연 어떻게 소화해내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환한 미소와 함께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화라상 같은 매력의 우리 이영재. 네. 불같은 포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열적인 열정적인 포즈.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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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열적인 포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이솜 씨네. 불같은 이영재의 매력을 다 드러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솜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양동근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재 하나뿐인 오빠. 네. 중학교 때는 부모님을, 고등학교 때는 할머니를 잃고 가정이 된 남자. 이수재. 낮에는 커피를 팔고 밤에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지망생, 낭만주의자라고 합니다. 양동근 씨 먼저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 자유분방한 낭만주의자 수재 어떻게 또 표현해 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낭만주의자 포즈는 과연 어떤 포즈일까요? 양동근 씨. 네,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낭만주의자 포즈 자유롭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럼요. 양동근 씨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엔 단 하나뿐인 운명을 찾아 헤매는 골드미스 백주란 역의 이윤지 씨 함께 모시고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썸을 타게 될 사연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우리 이윤지 씨와 양동근 씨. 네,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왼쪽부터 먼저 두 분 바라봐 주시죠. 네, 다정한 포즈. 네, 양동근 씨가 어깨 동무를 또 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포즈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컨택만큼 또 사랑스러운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정면, 아이들을 데려와서 컨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물론 두 분 자녀가 있으시지만 아이 컨택 두 분 눈 맞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다시 정면 바라보면서 하트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두 분. 네. 하트.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만주의자의 하트였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동근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윤지 씨 단독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살고 스타일에 죽는 천상 헤어 디자이너 백주란 역의 이윤지 씨, 오늘도 너무 멋지십니다. 한껏 화려하게 하고 오셨네요. 왼쪽부터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윤지 씨의 시원시원한 미소 우리 많이 그리웠습니다. 한번 활짝 웃어주시죠.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백주련의 화려한 매력을 보일 수 있는 포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화려한 포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이번엔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전문의,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 최우철 역의 민우 역시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뮤지컬 배우로 자리 잡은 민우 역시 이번에는 드라마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민우 역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나 멋진 우리 서강준 씨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또 드라마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떤 정반대의 매력을 펼쳐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성형외과 의사로 보내주십니다. 네, 닥터의 포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닥터 포즈. 네, 아, 역시 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5개 광고판에서 많이 본 포즈 같아요. 네, 오른쪽 보고도 한번 포즈 지어주시겠어요? 네, 민우 역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독 촬영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종횡무진 맹활약 중인 우리 김윤혜 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 숙맥의 한 남자만을 바라보는 순정녀 민세은 역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윤혜 씨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서강주 씨 곁에서 우리 김윤혜 씨가 보여줄 민세은만의 사랑법 어떻게 그려가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요.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수줍은 순정녀 해바라기 같은 모습도 매력 한껏 드러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수줍은 모습, 네, 해바라기 같은 순정녀 민세은 역으로 네, 분해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무대 위에서 잠시만 우리 윤혜 씨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두 배우분들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무대 위에서 우리 순서는 양동근 씨, 이윤지 씨, 김윤혜 씨, 서강준 씨, 이솜 씨, 민우혁 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동근 씨, 이윤지 씨, 김윤혜 씨, 서강준 씨, 이솜 씨, 민우혁 씨. 네, 맞습니다. 순으로 서주셨고요. 먼저 그럼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친한 척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친근한 모습 부탁드려요. 네, 와, 우리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들이다라는 마음으로. 네,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제3의 매력이니까 다 같이 3자 포즈 한번 가주시겠어요? 3, 네, 3, 네. 좋습니다. 다양한 3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정면을 바라보고 다 같이 또 3자 포즈 부탁드립니다. 3, 네. 하트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네, 다 같이 하트. 네. 올가을 시청자 여러분들을 연애의 설렘, 사랑의 설렘으로 촉촉하게 적셔주실 우리 주역들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서 먼저 하트 한번 가주시죠. 네, 하트. 네, 좋습니다. 네, 3자 포즈도 원하십니까? 네,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양한 3들. 네. 네, 왼쪽 보고 왼쪽도 하트 한번 갈까요? 네, 왼쪽도 하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하트, 본인만의 매력을 가득 담은 하트 보여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포토타임 마지막 순서로 우리 제3의 매력의 연출을 맡으신 표민수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 터져 나오고 있네요. 감독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십니다. 네, 감독님 수줍은 미소와 함께 감독님 센터로 가주시죠. 네,
오늘 주인공은 감독님 너야 너 네, 센터로 가주시고요. 이제 감독님까지 제3의 매력 주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과 다 같이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 왼쪽을 보고. 네, 우리 이번에는 감독님도 함께 하셨으니까 화이팅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제3의 매력 화이팅입니다.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감독님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네, 또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서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연자 여러분, 감독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셨다가요, 무대 테이블 세팅이 완료되는 대로 이제 공식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부터 제3의 매력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관심을 받고 계신 배우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요. 저도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드라마 제3의 매력과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표민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안녕하세요. 저 제3의 매력 연출을 맡은 표민수라고 합니다. 아, 네, 감독님. 네, 제3의 매력. 네, 글씨가 잘 보이게. 네. 죄송합니다. 감독님 얼굴이 안 보여도 되는데요. 네, 글씨는 잘 보여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예. 네. 아, 제가 그 감기가 들어 가지고요. 좀 목소리가 앵앵거리는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그 정말 좋은 배우분들하고 좋은 작품 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지금 감기 투혼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강주 씨부터 차례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3의 매력에서 온준영 역할을 맡은 서강준입니다. 추석 연휴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솜 씨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TBC 새 금토 드라마 이솜 씨 무슨 짓이세요? 예, 예. 반주하고 오셨나요? 예. 정말 화라상 같은 매력의 이영재 여기 지금 못 빠져나오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제3의 매력에서 이영재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통 튀는 매력의 이영재 역할로 분하고 계신 우리 이솜 씨의 인사였고요. 네, 다음으로 양동근 씨 인사와 배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솜 씨의 오빠 역할, 이수재 역할을 맡은 양동근입니다. 닮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매로 나오시죠, 두 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이윤지 씨도 인사와 함께 배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제3의 매력에서 백주란 역을 맡은 이윤지입니다. 이번 드라마로 이 계절이 정말 사랑하고 싶어지는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우 역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부신 외모에 성형외과 원장, 완벽한 남자 최우철을 연기하게 된 미래혁입니다. 저희 제3의 매력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김윤혜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의 매력에서 차만 순경 민세은 역을 맡은 김윤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지금 감기 투혼 중이신데요. 아무래도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많은 드라마 팬들이 우리 표민수 감독님의 차기작을 많이 기다렸거든요. 우리 근데 제3의 매력으로 3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제3의 매력을 연출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 계기 혹시 뭘까요? 처음에 그 이 대본을 봤을 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무대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드라마의 이제 코미디 부분, 그리고 또 멜로 또는 휴먼, 그것들이 다 같이 있는 점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매력을 찾아가는 이야기들 참 좋은데요. 우리 드라마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3의 매력 찾기 열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 리포트 신나라 기자입니다. 저 표민수 감독님께 서광준 씨하고 이솜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두 주인공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현실 연애를 그린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가 느꼈던 현실 연애 그 장면들이 있었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이솜 씨, 서강주 씨 캐스팅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지금 그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측면에 이제 좀 주목을 했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서강주 씨한테 보냈을 때 서강주 씨께서 대본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가 남자 주인공의 또 캐릭터가 특별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더 뭐 잘나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정말 해볼 여지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큰 용기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솜 씨를 캐스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재 역할 자체가 좀 더 직선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이솜 씨를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아 정말 본인 성격과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독님 괜찮으시다면 다음 대답부터는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ASMR 같아서요. 예, 예. 이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예, 조금만 더 지금 감기 투혼 중이시라, 예,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예, 제가 그 이 작품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예,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있어서 정말 좋아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대본을 서강준 씨께 이제 보냈을 때 서강준 씨 역시 이 자기의 어떤 준영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정말 그 특별히 뛰어나거나 아주 화려해 보이거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 역할을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또 출연 요청에 이제 답을 해주셔서 캐스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솜 씨를 만나뵀을 때 사실 그 영재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날 그날을 좀 더 즐긴다고 그래야 될까요? 즐긴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날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느낌에서 실제 본인 성격과 많이 흡사해 있구나 영재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주인공분들 중에 우리 서강준 씨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현실 연애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셨는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에서 조금 이어받아서 이 캐릭터 자체도 그렇고 우리들의 연애 방식도 어떤 기존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줘야 했던 판타지적인 사랑 이야기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감정들이 많이 나오고요. 되게 소위 말해서 조금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좀 솔직한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이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또 싸우게 되고 또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도 있고 잘된 선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현실 연애 같았고 장면들을 만약에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싸우는 막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들의 감정들이 굉장히
연인들끼리 꺼내기 힘든 굉장히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감정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솜 씨와 서강주 씨가 보여주실 현실 연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이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도 일단은 감독님께 여쭤보면 그 현실 연애를 다룬다는 작품들이 대부분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서는 아 정말 나도 저렇게 싸웠지 뭐 충분히 저럴 수 있지 그런 공감을 사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이제 뭐 나오고 드라마에서 또 나오고 공개가 되면서 드라마 요새 멜로드라마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공감을 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반면에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그 사이의 개연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는 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뭔가 현실적인 것 같다가도 뭔가 판타지 같다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 현실 연애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드라마들에서의 약점이라고 할까 살짝 문제점이었다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연애가 또 그것들과는 또 어떤 차별이 있을까 뭐 이 작품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강준 씨께는 네 1인 2역 멋지게 하시고 보통 사람으로 오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 뭐 기대가 일단 큽니다. 워낙에 전장에서 또 연기를 굉장히 잘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강준의 뭔가 달콤 달달한 연애는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기대도 시청자분들이 좀 같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본인도 좀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보통 사람이다 요거 외에도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우혁 씨께는 네 워낙에 그 뮤지컬 작품들 정말 센캐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선한 듯한 완벽한 듯한 뭔가 그런 인상이지만 또 그러면서도 서강준 씨랑 뭔가 대립하는 팽팽한 긴장감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번 어쨌든 드라마의 첫 나들이에 또 이 작품을 선택하시고 이 캐릭터를 또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민우혁 씨부터 먼저 감독 민우혁 씨부터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제3의 매력으로 드라마 네. 처음 이제 하시는 건데 선택 이유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 캐스팅 과정에서요 표민수 감독님을 여러 번 이제 만나게 되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작품과 캐릭터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얼만큼인지 저한테 이제 제가 알 수 있었고 제가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작품인 것 같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와 함께 이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배우로서 설레는 감정이 들었고 이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서강준 씨도 이 작품 선택 이후 또 여쭤보셨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거창하진 않았고요. 그냥 대본 보자마자 어떤 이유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하겠다고 결정하진 않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존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들과는 좀 다르게 이 인물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였어요. 딱히 드라마 안에서 내가 멋있어 보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인물을 공부하고 연기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독님이 표민수 감독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표민수 이름 세 글자가 주는 그 신뢰감이 있죠. 네. 우리 감독님께서 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현실 연애를 다룬 드라마들과의 차별점, 우리 제3의 매력만의 매력 뭐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 멜로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휴먼도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맨틱도 좀 존재를 합니다. 요즘 뭐 모든 장르들이 복합 장르가 되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단일 장르가 되거나 이제 그런데요. 이 작품이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의 연애를 다루면서 다른 타 보통 사람들의 연애를 다룬 작품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하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좀 상징성이 조금 더 강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햇빛이라든지 보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또 보통으로 볼 수 있는 항상의 비 내리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 측면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 일반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또는 남들하고 좀 다르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약간 후회할 때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그 선택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나 하는 때도 있을 거고 그 감정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통 연애를 한다가 아니라 그 감정결을 정말 좀 따라가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 연애의 과정에서 또는 오빠와 동생의 관계에서 또는 골드미스로서 내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감정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서 가지고 싶은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런데 왜 연애 같은 경우는 좀 더 찌질해지지? 그렇지. 사랑이라는 게 하면은 좀 찌질해질 수 있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또 위대하기도 하지. 그러나 또 내 마음속에는 또 돌아서면 가장 큰 적이기도 하지. 그런 보통의 이야기들을 그냥 쭉 한번 12년간의 세월을 걸쳐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옆에서 접할 수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건들, 보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하면서 갖고 가서 좀 로맨틱이랑 또는 뭐 코미디랑 그리고 또는 휴먼이랑 그리고 또는 멜로랑 그렇게 좀 섞여서 갈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는 타 작품보다는 좀 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배우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각자의 캐릭터는 각자의 캐릭터와 서로 조합이 맞아야 하긴 하지만 내 캐릭터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남의 캐릭터를 해치지 않으니 그냥 내 인생을 한 12년 동안을 갖고 가는 느낌으로 한번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내 생각을 12년 동안 어떻게 펼쳐질지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배역에게는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도 남아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가 지나온 세월도 12년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지금 그 배우분들의 이제 연기의 어떤 힘, 그 캐릭터의 힘 그걸 정말 믿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저 이솜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솜 씨가 최근 작품에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 이영재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서 이솜 씨가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솜 씨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재만의 매력 뭘까요? 대본을 봤을 때 영재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만 또 그 솔직함이 매력적인 친구여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다음에 닮은 점 혹시 있을까요? 이솜 씨와 네. 잘 먹는 거가 좀 음식 취향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드라마에서 영재가 뭘 먹는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양동근 씨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솜 씨와 이제 남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이솜 씨와의 호흡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네. 남매 호흡 어떤가요? 네.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좀 유연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매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이제 많은 합을 또 맞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네 아주 좋은 호흡이었습니다. 네, 아 우리 양동근 씨가 자유로운 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신 거거든요. 예, 이 세상에 양동근 씨만큼 자유로운 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솜 씨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솜 씨는 우리 양동근 씨와의 남매 호흡 어떠셨어요? 어떠신가요? 아, 저는 워낙 그 양동근 선배님이랑 이윤지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좋아했어서. 근데 양동근 선배님은 현장에서 되게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촬영 슛 전에도 계속해서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거실 때 전부 연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되게 디테일한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해? 저도 막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네 그래서 선배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윤지 선배님은 되게 친 언니 같은 언니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 보여야 되는데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지 씨 지금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예,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 오라버니께서 영재에게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해주신다고 저는 작품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영재에게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게 모르겠어요. 저 주란이의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만나면 항상 다른 얘기를 하고 저는 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영재를 제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파트너가 후에 가서는 동근 오라버니가 되겠지만 사실 지금은 영재와 제가 파트너인 것 같이 이렇게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영재가 사랑스럽고 또 실제로도 배우 이솜도 그렇고 캐릭터 영재로서도 그렇고 제가 막 이렇게 현장에서 혹은 캐릭터로든 씬 안에서 좀 철없이 굴거나 그러면은 저를 굉장히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제가 오늘 이 치장을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영재와 저의 케미가 준영이와의 케미보다 긴장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여여 케미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랑과 영재의 워맨스도 한번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인데요. 서강준 씨랑 이솜 씨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실제로 3살 차이가 나는데 극중에선 동갑이시잖아요. 촬영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 이윤지 씨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이웃 선택한 작품인데 이번 작품을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솜 씨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그 강준 씨와 첫 촬영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강준 씨가 동생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편하게 놔야겠다. 그래야 좀 더 친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강준 씨를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강준 씨가 먼저 와서 누나 말 편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고맙고 그리고 그래서 첫 촬영 때부터 몇 번 촬영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솜 씨가 그만큼 주변에 편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윤지 씨도 그렇고 서강준 씨도 그렇고. 서강준 씨는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이솜 씨와의 동갑내기 호흡. 네. 아까 영재와의 캐릭터와 솜 누나가 비슷하다고 하긴 했는데 비슷한 면도 정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누나는 되게 이렇게 섬세한 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나이 차이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친구처럼 친해지는 게 우리 작품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더니 누나는 너무 흔쾌히 그러자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렇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아예 느껴지지가 않나요? 뭐 보이기에는 원래 안 느껴지긴 했지만 너무 크게 웃으신 예 그래서 어떤 맞추다 보니까 지금 너무 친구 같고 또 촬영 끝나면 또 좋은 누나 같기도 하고 동료 같기도 하고 너무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윤지 씨께도 질문 주셨거든요. 요 백주란 역을 선택하게 된 계기, 네, 제3의 매력이란 드라마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계기. 네, 민망하시겠지만 표민수 감독님 이름 석자 듣고 마음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상투적인 대답이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대본 때문인데요. 제가 대본을 가지고 선택하기 전에 카페에 가서 읽는데 너무 큰 소리로 여러 번 웃어가지고 그 카페에서 제가 나왔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이게 대본인 줄 모르는 다른 손님들께서 좀 오해하실까봐 저 애기 엄마가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나왔을 정도로 이 대본이 너무나 탄탄하고 그 비단 저의 신뿐만 아니라 준영이와 영재 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이제 아까 앞서 말씀 많이 해주셨던 그런 현실 연애 같은 것들이 뭐 옛 기억도 새록새록 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싸워도 약간 웃음이 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탄탄한 대본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작품이 대부분 배우들이 캐릭터를 그러니까 작품을 선택할 때 이 역할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의 경우 이번에는 이 대본, 이 제3의 매력이라는 이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을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제가 애정도가 너무나 높아지면서 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윤지 씨 하나만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네, 앞으로 대본은 공공장소가 아닌 집안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에서 혼자 웃고 계신 모습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소름 끼쳐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문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서강준 씨께 질문 드릴게요. 화면 아까 보니까 잘생김을 좀 많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화면으로 본인이 보신 소감이랑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20살의 준영이를 어떤 분들은 또 뭐 티저도 먼저 나왔고 해서 뭐 못생김을 연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견해로서는 못생겼다, 못생기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준영이라는 인물로 그냥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20살에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예뻐 보였고 그리고 영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게 너무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되게 만족하고 아주 예쁩니다. 저는 준영이가.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하면 교정기를 끼고 나왔어요. 근데 교정기가 이게 그 앞에 브라켓이라고 하죠. 그 브라켓을 원래 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서 가짜 이빨을 만들어서 끼다 보니까 입이 너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까 코보다 더 튀어나왔더라고요. 입이.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 제 실제 치아 위에 가짜 치아 위에 브라켓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괜찮을까 했는데 또 보니까 그게 제가 제3의 매력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 캐릭터를 정말 사랑하시네요. 네. 예. 아, 네, 정말 그 못생김보다는 풋풋하고 순수하고 그쵸. 어리숙한 준영의 모습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럼 김윤혜 씨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연애 숙맥의 한 남자만 바라보는 순정녀 역할을 맡으셨어요. 민세은 캐릭터로 나오시는데 특별히 이 순정녀 역할을 위해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인간 김윤혜와 민세은 좀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요. 세은이랑 제가 사실은 성격 부분에서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은이의 뭔가 고민 많고 생각도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은이의 좀 수줍지만 또 신중한 매력 또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모든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나만 알 것 같지만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주고 싶은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 제3의 매력의 제3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질문이 좀 어렵죠? 예, 제3의 매력의 매력 제3의 매력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우리 드라마 제3의 매력 요거 주의 깊게 지켜봐달라 할 수 있는 거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마 그 우리 아까 배우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3의 매력을 여러 가지로 이 제목은 그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제3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1의 매력은 어쨌든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 역할의 매력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우가 연기하는 매력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끝에 가서는 그 배우가 아닌 그 사람이 보여지고 있는 매력을 좀 봐주시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냥 제3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배우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강준 씨가 지금 준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뭐 준영이 역할을 봐주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서강준 씨라는 그 배우의 매력을 봐주면 좋을 것이고 알려지지 않았던 그 배우의 속 매력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조곤조곤 잘 얘기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여기다 필기를 했네요. 네, 첫 번째 역할의 매력, 두 번째 배우의 매력, 세 번째 그 사람의 매력 저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서강준 씨부터 쭉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제3의 매력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이 드라마는 꼭 연인과의 사랑도 있지만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뭐 언니와의 사랑 등등 저는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고 때로는 애틋한 만남, 때로는 유쾌한 만남, 때로는 아련한 만남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공감할 요소가 많은 드라마다. 네. 또 이솜 씨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앞에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촬영을 하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제 대본 외에 저희들이 찾는 정서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또 저희 드라마의 매력이고 또 저의 마음에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서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은 드라마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양동근 씨, 제3의 매력, 드라마만의 매력 뭐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제1의 매력은 표민수 감독님이야 모든 스텝, 제작진 여러분들과 우리 배우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2의 매력은 여러분 편집된 짧은 영상 보셨지만 저희의 작품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의 매력은 오늘 기사를 멋지게 매력적으로 써주실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제3의 매력이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예. 그보다 더 좋은 답변이 있을까요? 또 아름다운 기사, 네, 예쁜 기사 써주실 우리 기자님들이 바로 제3의 매력을 갖춘 분들이다라고 또 멘트를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이은지 씨가 얘기해 주실 제3의 매력만의 매력 뭐 있을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3의 매력은 사실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강준 씨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뭔가 드라마를 보면서 동경을 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이 드라마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드라마의 누군가에게는 내가 투영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니까 모두의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제3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우혁 씨가 생각하는 제3의 매력의 매력. 네,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각자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개성도 있고 각자만의 그 매력이 넘치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다가 촬영을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배우들끼리 이제 본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자 그 캐릭터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 발견을 해서 강준 씨에게도 지금 너는 되게 준영이 같고 이솜 씨에게도 너는 지금 되게 영재 같고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뭐 이거 말해도 되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가 그 촬영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때 강준 씨가 해수욕장을 꼭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솜 씨도 자기도 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촬영 스케줄이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강준 씨가 자기가 수영복을 사겠다. 쏘겠다. 이렇게 하지만 단 하나 조건. 자기가 골라주는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해서 수영복 샵을 이렇게 돌아갔다 다니는 과정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 놀았던 시간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자의 매력들이 너무나 재밌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촬영들이 오히려 굉장히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더 자연스럽게 더 즐겁게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민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캐릭터의 매력도 있지만 각자의 또 매력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그 수영복을 정말 그러면 입고 바다에서 좀 즐기셨나요? 네네. 인증샷 같은 것도 남아있겠네요. 인증샷을 찍었는데 도저히 예. 그걸 못 올리겠더라고요. 예. 드라마 잘 되면 좀 공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전체 공개로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김윤혜 씨가 또 생각하는 제3의 매력만의 매력 뭐 있을까요? 사실 우혁 오빠께서 해주신 말씀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랑 또 여기 계시진 않지만 저희 제3의 매력에서 연기를 해주시는 선배님들, 배우분들의 그 싱크로율이 저는 되게 잘 맞아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편안하게 따뜻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탄생될 드라마 제3의 매력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오늘 베스트 답변은 우리 양동근 씨의 예,
기자님들이 제3의 매력이다. 예, 이 답변을 우리 기자님들이 어떻게 기사로 구현을 해내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3의 매력은 우리라고 한다 이렇게 써주실지 그것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요. 제3의 매력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바로 내일 첫 방송입니다. 제3의 매력에 지속적인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제3의 매력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그우먼 박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